윤석열 후보가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국민들, 특히 한국 청년들은 그 나라를 싫어한다. 아마도 윤 후보를 지지하거나 적어도 지지에 가까운 진영에 속한 사람들 대부분이 이 말에는 강하게 공감하거나 시원함을 느꼈을 거예요. 반대로 그 나라를 대국, 상국, 마음의 고향, 어떤 종교적 성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놈들은 일제히 깨끗되기 시작했어요. 국경을 넘은 망언이라는 둥, 국제관계를 단순치환했다는 둥, 중요한 상대국을 부정했다는 둥, 더민당의 선대위 대변인이라는 작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용감한 것인지 무지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말을 잘 들어봅시다. 용감한 것인지 무지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건가요? 어떤 절대적인 힘의 차이가 있는 우리가 범접할 수조차 없는 대상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대상에게 감히 덤벼들었을 때 보일 수 있는 시각입니다. 저놈들의 그 나라를 보는 시각이 딱 그래요. 문재인이 그 나라에 가서 꿈을 함께 꾼다는 둥 거대한 산봉울이라는 둥 조선 청년이 함께 했다는 둥, 꼬랑지를 흔들고 알랑방구를 끼면서 푸대접받고 혼밥이나 처하다가 올 때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대체 얼마를 받았길래 저러냐. 대체 돈을 얼마나 먹었길래 저렇게 나라를 떼다가 바치려고 드냐.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돈을 받고 저러는 게 아니라 돈을 안 받고 저러는 거라고요. 그게 훨씬 무서운 거라고. 돈을 받으면 금전적 이익에 반응하는 것이지만 돈을 안 받고 저러는 것은 종교적 신념이다. 무너뜨릴 수가 없다. 저들은 실제로 그 나라가 상국이라고 믿고 우리는 그 영향력 아래 있다고 뼛속 깊이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시킨 적 없는데도 자진해서 핑핑이한테 만절필동 같은 천자에 대한 충성맹세를 써다 바치는 거예요. 실제로 윤석열 후보의 말도 저렇게만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나라에 대한 의존을 묻는 기자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현 정부가 그 나라의 편향적인 정책을 써왔지만 한국 국민, 특히 청년 대부분은 그 나라를 싫어한다. 그 나라 청년들도 대부분 한국을 싫어한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 한미일의 튼튼한 공조를 가지고 거기에 기반해 그 나라를 상대했을 때는 서로가 호감을 가지고 사업이나 문화협력에 호의적이었다. 헌법 이념.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가 공통적인 국가는 안보상 비밀을 공유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협력을 해 나가면 된다. 결국 원칙 대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소통과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일 관계는 관계가 나빠진 것이 아니라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이 정부가 역사 이념 때문에 과도하게 고의적으로 관계를 폭파시켰다고 할 정도로 국가 간에 있을 수 없는 태도를 취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므로, 한미일 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말을 덧붙입니다. 다들 보셨겠지만,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국경을 넘은 망언, 나그 나라 싫어, 찡찡찡, 이 아니라, 니들이 굴종 외교를 하면서 오히려 관계를 말아 먹었다.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그 나라를 상대할 것이며, 추구하는 가치가 공통인 나라들과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무나 정상적인 말이고,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당연히 갖춰야 하는 비전이고, 제가 지난 4년 반 동안 내내,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윤병세의 친그 나라 기조를 두고 내내 했던 말입니다. 지금도 국제 관계 얘기, 외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항상 우리가 자유진영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죠. 윤석열 후보는 지금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윤 후보가 내 말을 들었다. 뭐이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예,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 나라에 대한 이런 시각은 한국의 전유물이 아니라 세계 트렌드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그 나라에 대한 평가는 호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비호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에요. 20년 전, 10년 전만 해도 호가 더 높거나 그냥저냥 별 느낌 없었던 나라의 국민들이 이제는 무슨 원수대하듯이 거기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된 원인은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제사회가 위구르 문제 등으로 인권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일들을 중지하라고 오래전부터 요구하고 있고 저작권 문제 등도 거의 20년째 싸우고 있는 주제지만,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죠. 국제사회 속에서 주변국들과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게 아예 불가능해 보일 지경이고, 게다가 세계인을 고문 중인 코로나의 발원지이기도 해요.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동맹국들, 자유진영 국가들과 한 목소리를 내지는 못할 지언정 되레 그쪽에 들러붙어서 끈아풀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게 저들 이 정권 아닙니까? 부끄러워서 입을 다물어도 모자랄 판에 내 네, 이놈 용감한 것이냐 무지한 것이냐 하면서 그야말로 어디 독재자 앞잡이 마냥 가짜는 호통질을 하고 있어요. 세상 만사에 하나씩 코멘트를 달지 않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조국이 역시 이런 분노의 코멘트를 남겨. 였습니다. 외교와 안보를 망치려고 작정했다. 외교와 안보는 니들이 망친 거 아닌가요? 5년 내내 핵무기를 틀어주고 있는 적국에 대한 제재를 풀어달라고 전 세계에 징징대는 바람에 이제는 아예 덜 떨어진 나라 취급을 받게 됐고 영어 한 마디 못하는 정상, 오로지 독재자의 하수인, 독재자의 대변인 역할밖에 못하는 정상과 세계 그 누구도 교류하고 싶어하지 않아서 어딜 가도 혼자 서 있고 혼자 밥 먹고 따돌림을 당하는 처지예요. 자유 세계가 뭔가를 하고자 하면 모조리 다 파토를 놨고 반면에 반자유 진영이 헛기침만 해도. 가서 꼬리를 흔들어 대기 바빴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외국 정상에게 역사 교육, 사상 교육을 받고 다니는 처지가 됐어요. 혼자 밥 처먹는 일은 너무 많아서 이제는 크게 보도조차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린치핀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태국, 한국 등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라고 불리는 꼴이 됐습니다. 외교와 안보를 누가 망쳤다고요? 조국이가 양심이 두텁기로 소문난 사람은 아니라고 치더라도, 이런 말이 지금 손가락 끝에서 나옵니까? 지금 한국의 미국 대사가 11개월째 공석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이게 니들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외교냐? 아, 하긴, 쟤네들이 생각하기엔 그게 성공일 국경을 넘은 망언은 지들이야말로 전문가예요. 이인영이는 한미 관계를 냉전 동맹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한미 동맹을 냉전 시대의 유물이라면서 해체를 주장하는 그 나라의 워딩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문정이는 아예 미국을 물리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그 나라의 밑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의 핵우산 아래서 그 나라의 안보를 맡기자, 우리 안보를 그 나라에 맡기자는 희대의 망언을 짓거렸어요. 송영길은 주한 유엔군 사령부는 족보가 없다 미군의 껍데기다라고 말했었고 주한미 대사를 두고 조선총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니까 대사를 안 보내는 거예요. 문재인이 일본에 대해서 을, 다시는 지지 않겠습니다. 이딴 소리를 하면서 유치하게 떠들어대던 거 설명할 필요도 없죠. 다음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이재명 역시 일본은 우방으로서 믿을 수가 없어서 군사 동맹에 신중하게 포함시켜야 된다. 군사적 측면에서 일본은 적국이다. 일본이 분단됐어야 된다. 이딴 소리들을 떠들어 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에 온 미국 상원 의원을 눈앞에 앉혀 두고 뜬금없이 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것은 미국 때문이라면서 역사적 사실과 맞지도 않은 소리를 떠드는 바람에 상원 의원이 표정이 굳어지고 6.25때 미국 청년들의 희생을 잊지 말라 하고 지적하기까지 했어요. 괴상하게도 미국 일본에다가는 아무렇게나 꼴리는 대로 떠들어대는 놈들이 오로지 그 나라한테만 호여나황제폐하와 대국 선민들의 심기를 거스르지는 않을까 전전긍긍 파리마냥 비열하게 손을 비벼대면서 내네 이놈 감히 상국에 무슨 말버릇이냐 무엄하다 이러고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똑 얘기를 이재명이 미국이나 일본한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것들이 입이나 뻥끗할까요? 아니 똑같은 얘기를 그냥 윤석열 후보가 미국이나 일본한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것들이 과연 입이나 뻥끗할까요? 천만에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누가 잘못한 것 같습니까? 굴종 외교가 국제 관계를 악화시켰으니까 굴종 외교를 중단하고 자유 세계의 동맹들과 관계를 회복시키고 공조하면서 나아가겠다는 사람. 그리고 그 굴종 외교를 해온 놈들. 어느 쪽이 외교와 안보를 망쳤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 나라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말. 그리고 만절필동 어느 쪽이 망언인가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